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TV 채널과 생명의 돌연변이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TV를 보다가 다른 채널로 옮기고 싶을 때 리모컨을 어떻게 조작하시나요? 저는 23번이 보고 싶으면 리모컨에 23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바로 023이라고 입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바로 원하는 채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은 이러한 방법으로 리모컨을 조작하는 게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023을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3만 화면에 보입니다. 다시 입력해야겠죠? 그런데 급한 나머지 바로 023을 입력하면 3 뒤에 023이 붙으며 302번 채널이 들어지는 등 처음에 원했던 것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숫자가 잘못 입력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 자리 숫자 입력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023이 아닌 3만 입력됐으면 300처럼 나머지 자리를 채우고 다시 023번 채널을 입력하는 것이죠. 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채널의 단위일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은 참 다양하죠. 여기 푸르고 뿌리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새도 있고 이것을 관찰하는 우리의 눈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생명체가 가진 다양한 모습입니다. 생명체의 이러한 특징들은 DNA에서 RNA, 그리고 단백질로 이어지는 아모에독 과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에독 과정은 정보를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입력된 TV 채널을 인식하는 것처럼 시작점으로부터 세 자리씩 끊어서 정보를 읽어나갑니다. 여기 5번 탄소 방향에서 3번 탄소 방향으로 이어지는 RNA 서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와 3은 아모에독의 방향을 의미하고 앞에 보이는 많은 알파벳은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라고 불리는 물질들입니다. RNA의 염기에는 아데닌과 유라실,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기 서열이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고 그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을 이루어 때론 나무의 모습으로, 새의 모습으로, 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RNA에서 아미노산으로 해독될 때세 자리 단위로 정보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서열에서는 같은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겠지요. 여기서 만약 세 번째 기시유 앞에 아데닌 하나가 삽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번 탄소 방향에 있는 6개 염기는 변화 없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만들겠지만 삽입된 아데닌부터는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다른 성질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23번 채널을 틀려다가 조작 실수로 302번 채널이 틀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변한 것이죠. 이처럼 염기가 삽입되거나 결실되어 일어나는 이러한 돌연변이를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 틀 이동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TV 채널과 생명의 돌연변이에 대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